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불리한 타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배웠고, 불리한 타입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타입에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산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결국에 하고 싶었던 게 데이터에 따라서 좀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죠? 데이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것.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true냐, false냐. 그건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특정사항에서만 이제 문구가 좀 출력이 된다든지, 프린트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할수 없을까를 우리는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간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고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f문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if문은 우리가 결국에 여러분 한번 if라는 것은 영어로 결국 만약에 또는 만약에 뭐 가정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if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여기서 if가 한번 보시면은 소문자예요, 소문자. i랑 f 소문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소문자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ph라는 걸 우리가 값을 받아옵니다. ph를 값을 받아오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pH 레벨을 씁니다. 그러면 뭐7 이렇게 쓰면은 그 인풋은 우리가 스트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플롯으로 해서 7.0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링이 아닌 그 숫자로 플롯으로 우리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6을 넣으면 6.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pH 자리에 우리가 6.0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if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란 뜻입니다. 즉 if 다음에 여기 컨디션이 들어와요. 불리한 타입으로. 그럼 ph 6.0이 지금 들어오고 6.0이 7.0보다 작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if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프린트가 된다. 자, 그래서 if 문의 문법은 자, 다음 같습니다. if하고 컨디션이죠. 컨디션이 여기서는 여기 불리한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블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인덴테이션이 있습니다. 인덴테이션. if 문 아래 인덴테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자,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자, if 문 아래 if 문 안에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고 실행하게 하고 싶으면은 if 문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블락을 만들어 줍니다. 이쪽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if문이랑 여기 인덴테이션, 그죠? 스페이스 4개 또는 탭 1개 그걸로 쭉 쓰고 그다음에 if문이랑 다시 무관하게 하고 싶다. if문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if문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가 인덴테이션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코드를 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블락이 여기 if문 아래에 있는 거는 if문 안에 있는 거는 이 if문 안에서 결국 실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컨디션이 될 때만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f 뭐 ph가 7.0 미만일 때 그때 이런 프린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if문의 문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if 그다음에 공백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있고 그다음에 땡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싶은 거는 인덴테이션 해주고 나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f 문구에 여기 if에 여기 컨디션이 true일 때 얘가 실행되고 true가 아니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인풋으로 8을 넣어가지고 자, float 해가지고 8.0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f ph가 7.0 미만이다. 그러면 얘는 false죠. 그러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프린트가 안 되는 겁니다. 왼쪽은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죠. 오른쪽은 프린트 안 되고 있습니다. 이 if문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 부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조건이 이제 서로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개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8.5라는 게 이제 pH에 지금 우리가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자, 만약에 8.5가 7.0보다 작으면 성립 안 하죠? 성립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 문구가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8.5가 7.0보다 클 때, 맞죠? 그죠?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요런 프린트 문을 우리가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증오차 이상 이하, 즉 이제 넘는다가 아니라 이상 이하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상 이하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값을 8.5가 아니라 만약에 7.0이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pH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 두개다 실행이 된다. 두개다 실행. 자, 7.0이다. 그럼 pH가 7.0 이하 맞죠? 이거 프린트 됩니다. pH가 7.0 이상 맞죠? 그것도 프린트 됩니다. 두개다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if가 결국에는 그두 번까지도 여기서는 실행될 수 있습니다. 최대. if 안에 있는 이 블럭이 두 번까지도 실행될 수 있다. 자, 얘를 우리가 플로우차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시전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좀 표시를 합니다. 디시전이 필요한 부분을. 자, 그랬을 때 여기에 7.0 미만이면 pH가 7.0 미만이면 트루면 그 if문 아래에 있는 블락이 실행되죠. 여기 안에 얘가 실행됩니다. 얘가 실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로 옵니다. 즉, 디시전을 한번더 고칠 수가 있어요. 얘가 true였어요. false여도 마찬가지고. 그죠? 디시전으로 다시 온다. 그리고 true면 요거. 즉, 여기서 true였으면 이거 실행되고. 여기서도 true면 한번더 블락이 한번더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실행됐다고 해서 얘는 실행 안 되는 게 아니라 두개다 실행될 수 있다. 조건에 따라서. 블락이.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차트죠. 여기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이아몬드로. 그다음에 실제로 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 직사각형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시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if가 아니라 if, 일리프입니다. 앞에서 여기 if는 사실은 두 개가 독립적으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if가 있고 여기 if가 있고 독립적으로 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if가 그냥 두 개인 거예요. 근데 if, if로 가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if에서 자, 플로우차트로 봅시다. if에서 첫 번째 if에서 자, 여기 if죠. 여기 일리프고 if에서 참이다. 그러면 실행 참이 실행돼 참이에서 블락이 실행되면 다시 조건으로 안 가죠. 그다음 조건은 안 가고 바로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 맞죠? 자, 앞에서 if가 두 개일 때는 참이어도 다시 그 다음 if 문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조건문으로. 여기서는 얘가 참이면 그 다음 조건문으로 안 가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if pH가 7.0 미만일 때 여기 인덴테이션에서 이제 블락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인리프 해가지고 또 블락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 8.5가 들어갔다. 그럼 8.5 들어갔으면 8.5는 여기 if면 이거 조건 만족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왜 조건문 만족 안 하면 그때는 그 다음 조건으로 갑니다. 여기서 8.5가 됐으면 8.5는 조건 만족하죠. 프린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if라는 건 else if냐, else if. 그렇죠? if가 아닌 것 중에서 그 다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자, 8.5일 때는 그래서 얘가 프린트되고. 자, 만약 6.0이면은 요게 프린트되겠죠. 조건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이상, 이하 또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하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하를 반영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7.0 이하일 때, 7.0 이상일 때 뜻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8.5가 아니라 이번에 7.0이 패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이 조건문도 만족하고 이 조건문도 둘다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거 일단 만족하죠? 그럼 7.0이 들어가서 이거 프린트 되고 끝이에요.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true면은 바로 넘어가잖아요. 아시겠죠? 앞에서는 if일 때는 두개다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프린트가 두번될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프린트가 한 번만 된다. 뜻입니다. 자, if와 elif. elif도 문법 똑같죠? elif 쓰고 공백하고 조건문 쓰고 땡땡.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if, else도 있습니다. else. else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은 또 값을 이렇게 또 받습니다. 값을 이렇게 받아요. 값을 받고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if문 안에 if문이 또 있어요. 자, 요거랑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거랑 다릅니다. 자, 앞에서는 if가 그냥 두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거였어요. 그죠? 이 if가 이 if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 지금 같은 레벨에 있잖아요. 같은 레벨에. 근데 여기서는 한번 보시면은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nested if라고 하는데요. if문 안에 if가 있어요. if문 안에. 그 말은, 자, 여기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있죠. 그 말은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 if문 안으로 들어오면, 즉 얘가 이제 참이라서, 얘가 참이라서 실행이 되면은, 그때 이제 여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초에 얘가 뭐, 거짓이다. 얘가 false라서 실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얘는 영영 실행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넘어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if가 나란히 있는 거랑 if가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랑은 다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을 딱 입력받고 여기 보시면은 앞에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아까 nested if도 다르지만은 여기서 못 보던 게 생겼죠. else가 생겼습니다. else. 자, else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if랑 elif는 앞에랑 똑같아요. 자, 보면은 if 조건 컨디션 땡땡 elif 컨디션 땡땡. 근데 한번 보시면 else는 없죠, 지금. else는 컨디션이라는 게 지금 적혀 있지 않고 바로 else하고 땡땡입니다. 왜 그럴까요? else는 나머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외에는 다 이걸 프린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if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값이 ph가 7.0이에요. 값이 7.0.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7.0이면 이거 만족 안 하죠. 여기도 만족 안 합니다. else, 나머지 그외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딱히 조건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7.0이 여기서 프린트되고 칩니다. 자, if, elif, else. 이 조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if만 있어도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if, elif만 있어도 되고, if, elif, else가 있어도 되고, if하고 else만 있어도 돼요. 여기 if랑 else만 있어도 되는 거알수 있고, 그죠? if랑 elif랑 else가 다 있어도 돼요. if랑 elif만 있어도 되고, if만 있어도 되죠. if만 있어도. 그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ested if 안에 if를 또쓸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이것까지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은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이걸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답이 있긴 한데요. 답이 있지만 잠깐 답을 가리시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H가 45세 미만일 때는 BMI가 22 미만이면 로우, BMI 수치가 22 이상이면 미디엄을 선택한다. 그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H가 45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BMI가 22 미만이면 미디엄, BMI가 22 이상이면 하이를 내뱉게 해달라라는 조건문이죠, 결국엔. 조건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 쪽에 답이 있지만 잠깐 답을 가리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에 아직 정지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정지하신 다음에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을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씨를 먼저 한번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BMI를 기준으로 먼저 나눠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A씨를 기준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A씨가 45세 미만일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우리가. 그때, 그러면 여기 안에 if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BMI가 22 미만이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입니다. 여기서는 22 미만이 아닌 거는 다22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if else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2 미만, 여기가 22 이상이 아니라 만약에 30 이상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if else로. 그죠? 그다음에 여기 age가 45세 미만이 아닌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MI가 22 미만일 때, BMI가 22 이상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I를 기준으로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자, 지금 AC 조건 있고 BMI 조건 있죠. 얘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if AC 45 미만 and BMI 22 미만일 때는 우리가 low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이미 한번 보셨어요. 왜?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true and true, false and false 이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이걸 본 이유가 뭐다? 뒤에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true and true일지, false and false일지, true and false일지, false and true일지 이거를 우리가 응용해 볼수 있는 거죠.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수업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거를 짤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거는 저희 실습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